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민입니다. 요즘 제가 흑청 자켓을 아주 잘 입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흑청 자켓 코디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흑청 자켓 예쁜 코디 3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가시죠. 첫 번째는 가장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당장 흑청 자켓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스타일이죠. 왜냐고요? 집에 저런 와이드 슬랙스는 우리 모두 갖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저런 와이드 슬랙스가 없으시다면 저처럼 이 무신사 스탠다드 거 구매하세요. 구매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도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저는 아주 잘 입고 다닙니다. 이 코디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가장 기본 흑청 자켓 코디라고 생각됩니다. 호불호가 없는 아주 무난한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는 코디고, 또 와이드 슬랙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컨버스 척 테일러를 매치해주면 너무나도 캐주얼한 기본 흑청 자켓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저기서 물론 이 단추를 풀어줘도 좋은데 저는 이 코디에서는 왠지 모르게 단추를 다 잠가주는 맛이 깔끔하더라고요. 사실 일반적인 흑청 자켓은 색깔이 검정색보다는 회색에 가까운 편이라서 코디하는 데 있어 한정적이긴 합니다. 검정색 같은 경우는 어떤 컬러도 잘 어울리지만 이런 흑청색은 어울리는 팬츠 컬러가 한계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일반 청바지랑도 그닥 안 어울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흑청 자켓을 고르실 때 집에 어울릴만한 팬츠가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어울리는 팬츠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코디입니다. 두 번째 코디는 오늘 보여드리는 코디 중 이제 가장 남친룩스러운 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가장 핫한 크림진과 첼시부츠가 코디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흑청 자켓이 되게 잘 어울리는 광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흑청 자켓은 검정색과 가깝고 크림진은 흰색과 가까워서 둘 다 무채색 쪽이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흑청 자켓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저 코디에서는 흑청 자켓 기장이 좀 더 짧으면 더 이뻐요. 살짝 크롭한 느낌으로 코디해주시면 다리도 더 길어 보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남친룩이 알맞거든요. 첼시부츠까지 매치해줘서 키도 더 커 보이고 비율은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때 크림진이 위아래와 완전 상반대 색상이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속에 티도 검정색으로 매치해주세요. 오늘 보여드린 코디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코디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코디입니다. 세 번째 코디는 저처럼 남들의 시선 신경 안 쓰고 그냥 멋 자체를 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역시 청자켓의 정석 코디죠. 청청 패션. 저는 평소에도 청청 패션을 진짜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데요. 청자켓 하면 그냥 청청 패션이 질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이 흑청 자켓으로 청청 패션 맞춰도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일반 청청 패션보다 덜 부담스럽고 훨씬 더 간지나는 것 같아요. 저랑 스타일 비슷하신 분들은 이 패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저렇게 슬림한 팬츠를 매치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와이드 팬츠 가셔도 좋고요. 본인 취향대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아래 색감이 최대한 비슷하게 가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통일성 있어 보여서 전체적으로 더 길어 보이거든요.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흑청 자켓 코디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코디든 여러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코디니까 참고하셔서 예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